Nice game to you.수입과 함께하는 롤마타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추천 주계잡기 한 번씩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뭐 뭘 가르칠 수가 없다. 예, 그렇죠. 그냥 구경하기로. 예. 롤마타의 취지는 맞지 않지만 그냥 구경하기로 해보도록 하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딱 조종하면 이게 우리가 리모컨대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안 움직이니까 이게.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상황 다시 한번 보고 세 번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스게임 홈페이지에서 메인 페이지에서 수이브 큰 배너를 누르시면 수이브 디바이드 폴러 티셔츠 59,800원짜리를 19,8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4만원 폭탄 할인. 그렇죠. 네. 정말 그냥 무난한 디자인에 프리미엄 코튼을 쓴 좋은 고급 원단. 그렇죠. 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면 정말 만족스러운. 언제까지 이렇게 할인해서 팔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러게요. 너무 많이 할인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이게 놓치지 않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예, 4만 원 할인이라 뭐 4만 원이라면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뭐 하나 값으로 세 개를 지금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많이 뿌리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뭐 꿀이나 빠시면 되는 거니까. 예.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수입 옷 가지고 특히나 이 세일할 때 여러분들 선물하세요. 정말 이게 미리 뿌려놓는 게 나중에 다 복으로 돌아오거든요. 이게 그 감이 어떤 옷감이냐면 보통 그 폴로티의 약간 까끌까끌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부드러운 면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덥지 않은 그러니까 시원한. 보통 폴로티는 티셔츠를 좀 입고 위에 입어야 땀무스라던가 그런 게 돼가지고 좀 안추한데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면티예요. 예. 그리고 살이 약간 민감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폴로티 그냥 입으면은 그런 분들이 입어도 괜찮지 않나. 부드러워요 그냥. 그래서 저희 수이브에서 여기서 이제 판매돼 가장 많이 판매된 게 이게 오른쪽 가슴에 큰 문양 이렇게 있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그 폴로 그렇죠. 실제 그 랄프로렌 폴로 예. 그런 질감 있잖아요. 예. 그런 요거는 그냥 부드러운 면 프리미엄 면 소재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원한 그런 재질로 돼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얇은 면으로 돼 있습니다. 예, 기분도 약간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뚱뚱한 사람이 입어도 덜 뚱뚱해 보이게 약간 네. 보정해주기도 하고 또 이거를 해가지고 나이스게임 TV에 이제 커뮤니티 들어오셔가지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구매 인증이 있거든요. 네, 구매 인증 예. 하시면 또 10분을 추첨을 해서 그렇죠. 수입 1983 베어 티셔츠 이거를 또 선물로 추가로 드려요. 이게 그렇죠. 29,800 더 비싸네요. 예. 예. 과자를 사니까 질소로 주는 것처럼 아니면 반대로일 수도 있고. 예. 예. 오히려 더 그냥 이런 게 더 큰. 그러네요. 저 이 곰탱이에 또 굉장히 많이 꽂히시는 분들이 이건 취향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있거든요. 예. 폴 수입 티셔츠 내에서 수입 옷을 입은 예, 곰탱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예, 이런 거에 또 끌리시는 분들은 구매 인증하셔가지고 수입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예. 아래 보면 마크만 있는 게 있는데 예, 이렇게 곰이 수입 티셔츠를 입고 있죠. 예, 그렇죠. 네. 사은품 자체가 좋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 해서 지금 19,800원에 정말 많이 할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게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입 옷을 사신 분들이 채팅창에서 예.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 예. 저 내가 사봤는데 질은 진짜 좋더라.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예, 품질 면에서는 보장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1983 티셔츠. 1983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단군이 태어난 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단군 아이디. 예. 네. KEJ1983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바로 83년생이라는 거 단군. 네. 자, 여러분들 많은 구매. 지금 사실은 기회입니다. 이 가격대에 이 퀄리티의 티셔츠를 사시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수이브가 여러분들에게 그 수이브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할인을 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어느 정도 좀 알려지고 나면은 이렇게 많이 할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가면은 남겨야 장사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할인할 때 여러분들 수입 옷 미리 구매해 두셨다가 나중에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알려지고 브랜드로 이제 자리를 매기면 그렇죠. 하면은 굉장히 꿀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 미리 다 사둔 사람들은 이득을 그렇죠. 그만큼 보는 거죠. 조만간에 현대백화점하고 예. 어디 롯데백화점인가에 입점을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선물 받은 분들 특히나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들이 백화점 가다가 우리 아들이 사준 티셔츠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 그 지금 이렇게 싸게 사두셨던 수입부가 나중에는 가치가 폭등하는 예. 일이 생길 겁니다. 자, 저도 이제 그 이제 백화점 입점하는 거 지금 준비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대백화점하고 롯데백화점인가를 준비를 하고 계신데 거기 들어가면은 일단은 백화점에서는 그럼 백화점에서 얼마에 파느냐? 백화점은 입점비하고 뭐 인건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백화점 비싸게 팔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리랑 할 때 이렇게 싸게 팔아도 상관없느냐? 상관없다. 백화점 원래 그냥 비싸게 파는 거다. 예. 네. 어쩔 수 없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이제 오픈하면 제가 오픽이라고 한숨 쉬네요. 아, 인권이 없어요. 예.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일단 채팅 예, 나와야 됩니다. 자, 어디가 남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정글 한 명 가져갔고 오히려 서폿이 예. 더 좀 활약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서폿으로 서폿 보통 뭐뭐 하시나요? 서폿 뭐 상상할 수 있는 서폿이 제일 가능한 캐릭이 많잖아요. 예. 뭐 픽하고 서폿이라고 하면 거의 다 서폿 되니까. 아무런 픽한다면 서폿이라고 하면 서폿이야. 예. 요즘은 근데 이제 주 포지션을 서폿으로 가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요새는 좀 그런 사람이 많아졌다. 상위권까지 올라와 보니까. 예. 그래가지고 꼭 제가 서폿이 아닐 가능성은 약간 있어요. 예. 오! 이픽이 이픽이 왜? 이픽이 서포 갈 수도 있다는 식의 약간 예. 뉘앙스를 예. 풍기네요. 여기는 서포 블리츠가 인기가 여전히 예. 많군요. 와, 근데 워윅이랑 마이랑 브라움이 워윅이랑 마이가 밴드에서 카사딘 그런 거 냅두고 하드 캐리가 되는 예. 이제 귀찮은 챔프들 쉽고 일단 왜 5픽은 인권이 없고요. 야 지금 3픽이 자기 리신 장인데 리신 할까요? 그러고 있거든요. 아 리신 장인이라고? 리신 장인이 여기 롤판에 리신 장인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몇 없는데 리신 장인 맞나 보네요. 제발 아 서폿 안 해주네요. 탑가네 제가 서폿인 것 같죠? 예. 피오라가 빠르게 일단 상대가 블리츠면은 블리츠면 사실 그냥 부담 없이 레오나 고르면 되는데 와 리신 장인 예 39판 41% 승률 평점 2.4 잘하네요 뭐 예 근데 블리츠가 꼭 서폿이라 아직 보장이 없어가지고 좀 지켜보긴 해야 돼요. 리신 장인 예 좋고요. 근데 브라움을 우리가 배냈네. 자 지금 픽이 서포트 하게 되면 어떤 서포 뭐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고민 중입니다. 좀 우리 원딜도 보고 이제 약간 조합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근데 오 서포트 해주네. 야 해주네. 이번 하드 캐리 가능한 뭐 트타? 여기 미스포츠니 오히려 진짜 하드캐리 나올 수 있는데 트리타나 갈까요? 트타? 그러면? 트타... 뭐 하고 싶으세요? 지금 우리 편이 지금 이니시가 없지 않습니까? 예 바루스하게? 애쉬? 애쉬 예 가죠? 세상을 평정해주지 회복 들고 자 일단 룬 끼고 제대로 이제 흡혈룸은 없을라나요? 흡혈 맞춰놓은 게 없을 거예요. 그냥 가요 상관없어요. 흡혈 없어도 돼요. 도랑칼 두 개 가면 돼서 이제, 이제는 있나? 예 없네요. 예, 그냥 가면 돼요. 아무거나 공속 있는 거 오케이. 자, 스킬 원딜이긴 한데 예, 상관없어요. 그냥 그거 해도 상관없어요. 예, 오케이. 실패성이 중요한 상황 아니었어요. 저거 뭐 다른 애 다른 그거 없어요? 뭐요? 스킨? 네? 스킨? 맨 끝에 거 없어? 맨 끝에 그거 제가... 저 수패.
아, 제가 애쉬는 이거가 워낙 퀄이 좋아가지고요. 자수정이 지금 워낙 좋아서. 좀... 나는 그게 좋던데 숲에 좀... 이거요? 수... 아, 아니 숲에 숲에 어, 그거 루비누 같은 거 왼쪽에. 아 이거요? 예. 어 잠깐만. 저러면 어떻게 처리되지? 자동으로 되나? 기본으로 되나? 노스킨. 오, 오 아마 마지막에 찍었던 걸로 해주겠지. 기본 스킨이면 아 너무 힘 빠지는데. 아. 오, 자동으로 어 자동으로 막 아, 마지막 찍었던 걸 자동으로 해주네요. 오! 이러니까. 오. 왜 왜 오? 구리신. 구리신이에요. 옛날 오. 옛날에 리신을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옛날에 하지 않아도 구 리신 팔잖아요. 안 팔아요? 지금 파는지 안 파는지 그러니까 모르겠네요. 옛날에 리신 했었어야 안 팔 거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네. 파나? 지금 파나요? 파는 겁니다. 아, 아 스킨 판대요. 예. 아 근데 지금 상대가 스킨도 하나도 없고 예. 조금 불안하네요. 좀 불안하다. 네, 좀 아, 조금 불안하네요. 예, 일단 카타리나가 있고, 네. 자 일단은 우리 편은 이제 실버 출신 휘어라가 버티고 있고, 예. 스킨 갖고 있는 리신 있고, 아, 약간 우리 쪽이 그나마 다행인 게 저쪽이 1호 픽이 듀오인데 5 픽이 브론즈 5 0점이에요. 피들 정글. 예, 피들 정글이 브론즈의 0점인데 1픽은 브론즈 2. 예. 아. 이 이런 듀오 5픽 셔틀이네. 아니요. 셔틀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5픽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1픽이 얘를 데리고 내가 무조건 1픽을 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5픽을 깔기 위해서. 심지어 둘이 듀오만 해 가지고 MMR이 측정이 안 돼요, 지금.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예. 이 판은 근데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게임이. 그래도 이 게임의 어떤 전반적인 수준은 저 게임은 똑같이 700점이에요, 그래도. 그죠? 예. 예, 오늘 또 롤버터 마지막 판인데 제가 그 지금 두 판째 약간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약간 예능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한 게임을 했다면. 예. 이번 본인이... 판은 좀 진지하게 예. 여러분들이 배워갈 거 있는 유익한 그런 그런 게임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자 그런 의미에서 네. 한번 또 이제 한번 이 상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네. 편 피오라 첫 피오라고요. 처음 게임해보고 오늘 아 실버 무르가... 출신인데요 뭐. 예 무르가나도 오늘 처음 무르가나 PK해보고요. 네. 예 상대 쪽은 예 문도가 오늘 문도 처음 해보고요. 방금 이제 네. 피드스틱도 브론도 0점인데 지금 피드 처음 해보고요. 아 괜찮습니다. 짱스도 AC 네 판밖에 안 했네요. 예, 그러네요. 예, 그레이브즈도 세 판 했고, 예, 카타도 다섯 판 했고. 제가 지금 제일 그럼 장인 아닙니까? 네 판. 리신이 사 판. 아니요, 리신이 만 한 판이나 했어. 아, 리신이. 아. 예, 근데 승률이 반이 안 돼서 문제지. 아, 뭐 어차피 승률 반 되면 여기서 만나지도 않아요. 아, 그렇죠. 예, 그건 예. 그렇죠. 예. 승률 어차피 승률이 반인데 여기 있으면요. 예. 좀 이상한 애인 거죠. 예, 그러니까 승리 어차피 반은 어차피 안 되는 애들끼리 게임을 하는 거니까요. 예. 뭐 그거는 크게 걱정할 건 안 됩니다. 단지 막 승률 20%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예. 패작하는 애들. 예. 그런 애들만 아니면 뭐 패작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해서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패작이라 해줘요. 예. 예, 이게 꾸미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에 이게 그 얼마나 기분이 다릅니까. 예. 야, 너 패작 언제까지 할 거야? 아, 좀만 더 하려고. 좀 그렇게 해줘야지 뭐 좀. 아이고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딱히, 아니고. 딱히 다른 친구들이 멘탈 깨지는 것 같지도 않고 아, 보니까. 그러니까. 예. 좋아요. 이게 실버만 가도 사람들이 되게 민감해지거든요 그런 거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민감하니까 아직도 게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예. 예. 그 민감하면 캐릭을 다시 만들든 뭐뭔 짓을 해서라도 뭐. 뭐 게임을 접든 랭게임을 접든 하지 뭐 여기서 끝까지 꾸역꾸역 랭게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마음이죠. 예.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예. 뭐 올라가면 좋지만 안 예. 올라가도 네. 아, 그리고 제가 뭐 롤드컵 우승할 거 아니면 언젠가는 벽에 막힐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맞죠. 막힌가 그냥. 맞아. 언제 제가 전승으로 롤드컵 우승할 거 아니면 예. 언젠가는 제가 게임에서 한번 막힐 거 아닙니까? 예. 그 막히는 타이밍 언제 잡느냐의 그게 차이가 그게 어디냐의 차인 거죠. 예. 그렇죠. 예. 공간 가는 게 내가 지금 골드 5에서 막혀 있거든. 예. 많이 올라갔을 때 골드 3 딱까지 가나 예. 느껴지는 거야. 그렇지. 아, 공감 가네요. 누구라도 프로게이머 될 거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예. 막힌다는 거야. 그렇죠. 일단 블리츠가 갑자기 노잼이라고 하는데 저거 무슨 뜻일까요? 소환사의 블리츠를 아주 잘하는 애일 확률이 있습니다. 갑니다. 블리츠 너무 많이 했어. 꽤 많이 했어요. 블리츠 잘하네요. 잘하네요. 예. 딴 걸 하고 싶었는데 어떤 연유로 이제 본인이 할 수 없이 서포트를 가게 된 예. 가능성이
아니 그게 아니고 모스트 2예요. 항상 집중해야 해. 블리치가 굉장히 잘 땡길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또 어차피요. 결국 심리전이거든요. 예. 블리치와의 싸움은 결국 어차피 제 아무리 메라가 와도 메라가 상상하지 못한 무빙을 하면은 안 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예. 아니 여기서 그냥 걸어온단 말이야 뭐 이런 짓을 하면 메라도 못 끌린다. 그런 건데. 예.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와의 심리전이기 때문에. 예. 예. 어차피 다음부터 안 볼 건데 말해봤자 모함. 예. 몇 살인지 궁금하네요. 예. 블리치가 지금 땡기기 위해서 대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런 것 같죠. 예, 오, 굳이 와드가 있다는 걸 또 보여주고. 예. 그리고 굳이 얘 안 빠지나요? 전화번호를 올바른 길로 인도했어. 근데 아, 전체 말로 안 해서 전체 말로 또 모르가나가 바로 얘. 예. 블리치 우저, 블리치 우저, 블리치 우저, 블리치 견제 한번 해줄 거야. 블리치 견제? 뭘로요? 예, W로. 아, 안 되는데. W 어차피 찍어야 돼요. W는 예 가져 예. 자, 오, 덕분에 리시 늦어져가지고 완전 이득. 예, 블리츠 음파 없니? 음파 있는데? 아 방금 썼나? 가야 돼요. 이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내려가세요 이제. 예. 리신 장인인데 음파로 벽을 넘는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아니면은 어디서? 예, 침착하게 좋고요. 자, CS 예. 근데 저쪽 원딜도 경험치를 똑같이 손해를 보네요? 예. 아니, 와, 미니언 두 개 놓쳤다 했는데 예. 쟤는 세 개 놓쳤어요, 그레이브즈는. 예. 어차피 와도 못 먹을 건데 굳이 그렇게 경험치. 경험치는 먹잖아요, 오면은 적어도. 자, 좋고요. 예, 밀죠. 쭉쭉 밀죠. 아, 예. 막타? 어. 저거다. PC방 갔는데 딴 사람이 스마트 해놨네. 아, 그럴 수 있겠다. 예. 야, 그런 걸 되게 잘한다. 우와. 그런 걸 잘한다. 예. 벌써 경험의 차이가 달라 우리랑. 그러니까. 예, 격에서 차이가 나네요, 많이. 큐? 예. 그 찍으란 말인 거죠. 예. 예. 아, 이게 우리 확실히 다르네. 이게 Bust. 어이구야, 예. 초반에 카타한테 킬이 나올 리가 쉽지 않은데. 야쏘가 어떻게 예 킬이 나올까요, 예. 근데 왜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아 그런가 보구나 그냥. 예. 그러니까. 예.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예. 그게 사실 왜를 굳이 따져보면 사실 저는 다 이게 나올긴 할 텐데. 예. 중간에 궁색한 자, 그 예. 예. 자, 오늘 처음 피드를 보는 분, 자, 카정당하고 있고요. 자, 한번 탑에 볼까요? 예, 역시. 예. 왜 지금까지 레드를 안 먹고 있을까요? 레드를 지금? 레드를 왜 아직도 안 먹고 있을까? 정글이. 견제 좋고요. 아, 제가 뭐. 이 정도 플레이는 예. 뭐. 애쉬하니까 좀 안정감이 있는데요. 아까 다른 캐릭보다는. 아, 제가 또 캐릭에 알맞는 어떤 플레이를 했습니다. 예. 제가 또 챔프 폭하면 또 장사 안 되겠습니까? 계속 가장하다가 털렸네 또. 근데 이번 판은요. 아까 어, 좋고요. WQQQQQ.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어, 뭐야? 킬이 없어? 아, 늦게 썼어. 싸워. 야. 모르가나 오늘 처음 하는 건데 잘하는데요. 오늘 처음 한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 노말에서 노말에서 수는 있다. 맞아. 갈고 닦아가지고 예. 비장이 오늘, 이제 랭겜에서 예. 이제 딱 꺼낸 아, 거죠. 오늘 비닐병기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시간대가요 좀 그 클린 시간대라서요. 예. 맞아주는 애도 잘 맞아주고 예. 좀 정직하게 게임을 하는 애들이 예. 좀 많죠. 전문용어로 그 비대칭 전력이라는 그런 예. 말이죠.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고 대화가 가능한 좀 라인전을 하죠. 예. 아, CS 지금 맵 전체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아, 블리츠 예, 모스트 2고요. 이 판도 내가 슈퍼 캐리 하겠네 또. 예. 아, 이게 또 오픽의 반란 또 나오겠네 또. 카타리나가 잘 커서 카타한테 다 줄 것 같아요. 예. 괜찮습니다. 난 멀리 제 탓이 아니니까요. 굉장히 뭔가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어떤 다 스타성을 갖추고 있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뭔가 지금 이 판이요 CS가 이상하게 너무 예. 잘 먹어지거든요. 저는 사실 해물파전님이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여긴 다 해물파전님이에요 보니까는 기본으로. 멘탈부터 해가지고 자 갱 왔다 갱 왔다 얘 쪽 빠지죠. 천천히. 갱이 왔다고요? 어디 왜? 어디? 몰라요. 갱이 와서 이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레이브즈 치죠. 그레이브즈 좋고요. 그레이브즈 계속 치죠. 자 힐 우리 편 힐 그쵸 좋아요. 자 싸우고 얘 좋고요. 자 W 바로 W 그렇고 힐 써도 우리가 이기고 자 뒤로 빠지고 뒤로 가야지 뒤로 가야지 뒤로 가야지 아이고 자 미니언 파워 아이고야 얘 자 리신 장인 전멸 자 리신 장인 클래스를 야 좋고요 야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오 감탄사이 예. BF 대거 우와 BF 때문에 나왔어 예 좋고요 CS 엄청 잘 먹었나 보네 예. 아 지금 압도적, 파밍력 압도적이잖아요 예. 지금 CS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예, 판밍력 보여주고 있고요 장세 아 지금 또 이 판 또 쏘 캐리하겠는데 또 아 제가 지금 이 판 시작할 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은 시청자분들의 어떤 큰 웃음을 위한 그런 게임이었고 이제 진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판 이제 딱 보세요 제가 7분의 33개 그렇죠. LOL 실력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역시나 파밍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요하다는 파밍력에서 지금 맵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르가나가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자고 예. 밀지 말고 같이 먹자는 거죠 예. 아 저런 거 어설프게 대답하면 안 돼요 막타만 먹어요 어차피 예. 내가 지켜주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자 그렇죠 예. 그리고 저거는 어떤 여론에서도 결코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빠지죠 이거는 빠지죠 예. 자 그래도 2대1은 애쉬는 정말 약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싸움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그레이브즈 쳐주시고요 웬만하면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이제 어떤 컨트롤을 지시를 하면 안되고 예, 큰 지막한 어떤 큰 틀에서 예. 자 모르가나 딱 도착하거든요 자 앞으로 무빙 한번 자 브리치가 야 아 제가 지금 브리치 머리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예, 브리치가 주먹을 이들었는데 헛스윙을 했어 그 제가 피한 거예요 예. 타겟팅인데 뭘 피해 아 그 철권 안 해보셨어요? 앉아가지고 피했다 하단 중단 모르세요? 예 횡신 예, 횡무빙 횡무빙 그렇지 횡무빙 이거는 횡신 레버를 탁탁 튕기면서 어이구야 잘 맞추고 자 큐키고 큐 그쵸 자 여기까지 아 무르가나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자리두고 있어요 오 구원이죠 잡아 피드 잡아 자 피드 점사 해야 돼 피드 어쩔 수 없어 자 피드 점사 구울거야 그라 쿵쿵쿵쿵쿵 6600 뭐야 누가 맞은 거야 아 블리츠가 맞았어 블리츠가 궁 썼어 그래도 예 어 좋구요 반응 자 3대2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아 예, 무한의 대원 가시면 되고 일단 신발 가죠 예. 어우 버셜 너무 많이 썼네. 아 안타깝네요. 예. 굉장히 순수한 영혼들이 있는 것 같아 여기는. 위로 모르가나가 너무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잘하는데요. 어디서 랩업을 했지? 예, 오늘 처음 하는데 휠 제대로 받았어요 예. 나 숨은 아, 이러면서 번제까지. 모르가나. 자, 싸웠다. 예. 자, 그 큐를, 큐를, 아이고야. 이긴다. 자, 그리고 애쉬가 와서. 없냐? 아. 블리츠 좋아하고 있어. 무빙 한번 피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소소한 행복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현대의 삶에서, 예. 지금 일본에서 예, 고독한 미식가 보로상이 뜨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언젠가 이제 뭐 전승으로 챌린지 1위 갈 거 아니면 언젠가 예, 패배하게 그치. 됩니다. 이런 데서 사소한 예. 어떤 행복을 찾으면은 삶이 행복해진단 말이야. 그렇죠. 지금 보면은 블리츠는 본인의 무빙에 본인이 취했어. 예. 자 카타리나 계속 이기고 있다가 예 아쉽겠다다가 자기 죽었어 맞아서 아 카타리나가 야수를 잡고. 딱 예 부시에서 테리 타고 있다가 리시나서 내가 더 아쉽네 예 좋구요 어우 야 잘하는데 자 야 지켜주기 위해서 자 궁 아구야 예 자 오 전면 안 써도 되고 예 좋구요
와 진짜 머리 꼭대기에 있다니까 제가 아 전멸 안승준이가 있었구나. 어. 예, 아, 시청자분들 이거 재미없어서 어떡하지 진짜. 예. 짜증나고 이런 거 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이러실까 봐 진짜. 아 왜 안 쓰나했어 전멸을. 아, 올라가지는 걸 어떻게 브론즈에서 예. 막 아, 내가 나오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게 예, 하나 더 밀고 가도 이겨지는 이거는. 걸 어떻게 아, 집에 갈까 그냥 예, 집에 가도 되고 예. 아 예 어리석은 로봇 같으니 어쨌든 와 이거 진짜 너무 재밌다. 예. 이렇게 공속 공속 하나 사면 돼요. 공속 칼. 예. 돈이 안 되는데? 좀 이따 그만 되지 않을까? 안 돼. 아 예 바뀌었구나 저렇게 비싸게. 잘하고 있어. 가시죠. 예 가죠 그냥. 예. 가도 돼요. 예. 기다려 가도 어? 되고. 그부랑 불랭이랑 싸우고 있습니다. 어머니 좀 먹거라. 어머니 왜, 왜 어머니 신선한데? 야, 뭐, 아 신선한데요? 아니, 패드립이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는 건데 예. 이거는. 오, 엄마 정보일까나. 아, 예. 신선합니다 동네가. 야, 죄송해요. 이걸 굳이 개그리... 또 전체로 싸우고 있어요. 예, 와. 아, 굉장히 예. 많이 유화가 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전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랑 직접 대화할 가치가 없다 뭐 약간 예. 이런 것 같은데. 좋고요. 예, 데미지 충분하죠. 예, 뒤에 있는 것도 좀 먹어주시고 예. 많이 아, 먹었어요. 예. 많이 먹었어요. 아, 파밍력 보이셨습니까? 파밍력 보세요. 예. 끝나 돌아왔습니다. 자, 모르가나 컨트롤 좋고요. 저 뭐지? 뭐지? 아 지나갑니다. 예. 지금 당황해가지고 뒤로 예. 뭐? 자, 궁. 와, 궁 안 써도 되는 클라스 좋고요. 모르가나가 오늘 인생 챔프 찾은 것 같은데요. 예, 모르가나가 지금 찾았네. 예, 인생 챔프를 찾은 것 같아 보니까. 이거 궁 맞추면 모르가나가 예, 모르가나 맞춰줄 수 있죠. 큐 맞춰줄 것 같아. 미니언 밀고. 자, 모르가나 오면은 자 마나 아끼시고요. 자 가고 가자. 와, 모르가나 보소. 예. 아니 야 모르가나 슈퍼 캐리 야 아 이런 행복을 찾는 거죠 모르가나 예 게임은 상대적인 거니까 그런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상대방을 멸시하고 있어요 이 원주민들이 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작은 범사 이렇게 감사하고 예 아 모르가나 좋은데요. 참대 잘 걸려요 예. 속박이. 아 적절하고요. 그러니까 흡수하게 쓰는 게 아니고 미리 써줘 그냥 예 안전하게. 그냥 자기의 피지컬을 믿지 않고 빠르게 저렇게 써준 거 좋죠. 그렇죠. 인정하는 자세죠. 예. 나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벌써 막 플레마 오더라도 이거 막 흡수한다고 딱 오는 거 보고 쓰는데 저도 예를 들면 알리 할 때 그냥 쿵쾅 안 하거든요. 예. 못 하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예, 집에 한번 갔다 오죠. 무한의 대검사계. 예, 집에 이게 집에. 벌써 나오나요? 예, 무한의 대검사. 오, 야, 또 잘 맞추고 데미지 엄청 세죠. 오, 아 빨리 복귀해. 아, 잘 맞추다. 모르가나가 또 장판을 잘 깔아가지고 모르가나 예. 침먹었어요. 예, 근데 웃긴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걸 맞춘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는 또 어, 자 카타리나 드디어 왔고요. 자 전멸 과감히 써도 될 것 같아요. 전멸. 그렇죠, 좋고요. W. 자 카타가 돌아가고 집으로. 안 가네요. 어 카타 안 간다. 카타 안 간다. 이. 자 힐 써서 낚시하려고요. 아니요. 뒤로 완전히 버리고. 걸어갈 겁니다. 야, 예. 놈이 여기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지금 카타리나가 바텀에 온 덕분에 야수가 풀렸죠? 어디 갔지? 블리치가 대... 나데라인이야? 얘 무슨 말이죠 저것도? 신발 업그레이드 지금이야 빨리 이제는 그냥 다 바텀 라인에 다 녹여버릴 수 있거든요? 예. 아 게임 끝났죠 그냥 아무도 전 못 가라 이번엔 지금 이제 결국 카타와 제가 이제 결국 에이스 싸움을 하는 예. 뭐야 모르가 5킬이야? 예, 모르가나 5킬이나 먹었네요. 얘 나보다 셀 것 같은데? 그러진 않고요, 그래도. 아, 존야가 나왔어, 존야가 나왔어, 센데? 애쉬보다 세게 했는데, 예, 이거? 존야가 나왔어, 근데 얘네들 이렇게 되면 물방 가야 돼, 마방 예. 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 싸면 그냥 이기죠, 이거는. 어이구, 와. 잡을까? 켜고, 그걸 예. 잡았네. 전멸. 전멸. 자, 필수로 잡든지.
에이. 아끼나요? 네. 예. 쟤 잡아봐야 뭐 돈도 안 주고요. 좀 더 언제 오킬이나 먹었대? 자, 모르가나가 처음으로 불만을 나타냈어요. 아, 이럴 때 아, 예. 바로 낮추는 자세 좋고요. 자칫 다 잡은 경기를 예. 예, 예절로 놓치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예. 예절로는 자, 미드도 한번 미드 로밍 가야 되나 그러면? 아, 그러기 가야죠. 자, 피들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궁 한번 날려버려. 피들 쪽. 궁 한번 날려버려. 자, 피들 궁을 예, 그냥 피들 있는데 그대로 썼죠. 예측이 그러니까. 아니고. 아, 이거 제 궁을 피하다가 지금 제가 죽은 거거든요. 예. 그거 싸울 줄 알았는데. 지금 빨리. 보이나? 자, 믿음일까요? 어, 이게 믿음? 왜 와드가 보이지? 이거 와드 보여요? 아니, 와드 지금 깐 거예요. 아. 네. 정원. 자, 믿음 읽고 빨리 바텀에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내려가죠. 이제 내려가죠. 예. 내려가죠. 바텀에 CS. 바텀으로. 아, 조금 늦었나? 늦었네요. 자, 무르가나가 예, 와서